브리건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줘서 야수들이 편했고 그래서 타석에서 저희들이 집중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1번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점수차가 좀 여유롭게 이기는 상황이어서 좀 과감하게 한번 쇼트바운드가 되더라도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공이 글러브에 들어와 준 느낌이었고 그리고 뭐 제가 잡아서 더그아웃이 좋은 거는 제가 고참이니까 일부러 어린 선수들이 더 파이팅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조건 출루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어떻게든지 뭐 볼넷 뭐 데드볼도 있고 또 안타도 있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출루를 해서 또 주자 플레이도 열심히 해주는 게 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타석 나갈 때는 출루가 첫 번째고요. 그리고 공격적으로 치려고 하는데도 볼카운트가 몰리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든지 삼진을 저 투수한테 당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투나싱 이후에는 그렇게 임하다 보니까 저한테 좀 집중력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울 타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파울 타구 많이 나오면서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앞으로는 파울 타구를 많이 치면서도 결과를 더 좋게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경기에 나가는 거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팀에 도움이 되려면 안타 홈런도 좋겠지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야구거든요. 또 타석에서 안타를 못 치더라도 뭐 볼넷을 나가더라도 주자 플레이에서 다음 타자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수비에서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해주면 또 팀의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뭐 아직 뭐 어린 선수들이 너무 타격에만 조금 이 기복이 좀 심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야구를 하다 보면 많은 걸 좀 느낄 거예요. 타격이 야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 타석 것도 좀 빨리 있게 되고 또 수비 나가서 수비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안 남으니까 또 그 다음 타석 나가서 그 타석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좀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30분이라 그랬어요? 거짓말입니다. 예. 5분이면 끝납니다. 예. 원래 재작년부터 밑에도 수염이 있었었는데 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요 한 달 전부터 밑에는 깔끔하게 매일 면도를 하고 근데 사실 위에는 이제 못 갔겠더라고요. 없으면은 머리가 좀 대머리 된 기분이어서 제가 그거를 그 김성원 감독님 때 한번 느껴봐서 면도 5분이면 끝납니다. 밑에 면도하고 위에는 쪽과이로 그 지저분한 것만 걷어내면 김태균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30분은 거짓말이에요. 그거 너무 힘들죠. 매일 30분씩 하는 거는 힘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